왔냐? 그 좋아하는 수학 문제 안 풀고? 수혁이 자퇴하는 거 얘 때문이라며? 좀 걸리는 게 있어. 웬열? 저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.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제 또래 남학생 있지 않나요? 아, 예. 오늘 출근 안 했나요?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그 친구 땜빵이에요. 오늘 접촉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가 있거든요. 사고요? 예.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로 퉁치자. 돈 몇 푼 지어주고 끝이에요? 앞으로 치료비는요?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할 것이지 시건방지게 주차장 할바는 뭔 짓이야? 너도 저런 놈이랑 어울지 말고 공부나 해. 어이 이 새끼가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게. 어른님은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! 아이 재수없어. 괜찮아? 많이 다쳤어? 여긴 어떡해. 의사는 뭐래?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데? 저기요! 저기요! 그냥 가면 안 되죠. 책임을 져야죠.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무섭다는데. 학생도 가서 공부나 해. 여기서 뻘짓하지 말고. 전과목 1등급이거든요. 명함이나 연락처 주세요.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게. 아 이런. 알죠? 주차위원이 제지했는데 차를 움직여서 사고가 났으면 운전자 과실인 거. 또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빼박켄트 뺑소니인 거? 쇼핑몰은 알바생 교통사고로 나몰라라 하질 않나. 운전자는 꼴랑 돈 몇 푼 지어주고 퉁치려고 하질 않나. 어른들 참 왜 그러나 몰라. 그래도 우리 똘똘한 설사 덕분에 잘 해결됐지 뭐. 너 왜 안 먹고? 우리도 어른이 되면 그럴까? 야야 일절만 해라. 누가 보면 네가 교통사고 나간 줄 알겠다. 뭐해? 빨리 먹어. 보람이가 다 먹어 치우기 전에. 어. 그나저나 이사연 이거 실화야? 학원까지 빼먹고? 누가 그러더라. 주변도 좀 봐가면서 살라고. 너 다이어트 한다며. 이게 토마토보다 몇 배는 더 찌겠다. 오늘 치링 데이거든? 넌 치링 데이가 이틀에 한 번 걸려있냐? 야, 안 먹으면 될 거 아냐. 먹지 마. 다 내 거야. 왜? 마음이 아야아야 해? 야, 앉았어! 아.